안녕하세요. 덱스어플입니다.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? 저도 이제 토론토 생활이 2주 정도 남았고, 그 남은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잘 정리하고 있고, 사스케츄한 주 일도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. 지금 열심히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,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식집, 두 번째는 컨비니언스인데요.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. 저도 물론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겠지만,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고 있고,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한번 잘 들어보시고, 어디가 나라면 여기 가서 2년 동안 일을 할수 있겠다,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한번 봐주세요. 두 가지 지금 안이 있고요. 첫 번째, 스시집입니다. 스시집은 일단은 하루에 총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을 하고 주 6일을 일합니다. 다른 곳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외 시간을 제가 집에서 보내거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그만큼 돈벌이가 적기 때문에 제가 상황에 따라서 주인한테 페이백을 하거나 뭔가 다른 식으로 일을 더 구해서 돈을 충당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집세가 이번에 비해서 비싸고 거의 토론토 지금 사는 곳이랑 비슷하게 될것 같아요. 월세 같은 경우에는. 하지만 이곳은 사스케추안 치구,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거나 생필품을 산다거나 뭐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비교적 편리한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뭐한 40분 정도만 차를 타고 가면 큰 도시가 나와서 거기서는 진짜 뭐 문화생활도 할수 있고 이제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, 기차가 있어서 만약에 제가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간다면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수 있고, 이곳 같은 경우에는 팁이 나오고 베케이션비 포함이고 1년에 3주 정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조율해서 지낼 수 있겠죠. 스시집이지만 제가 스시바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주방 보조로 뭐 덴뿌라 튀기고 뭔가 간단한 메뉴 같은 것도 만들고, 보니까 뭐 프라이즈도 있고 뭐 샌드위치 같은 것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게자 1번 스시집이고요. 두 번째는 편의점입니다. 편의점. 편의점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8시간을 고정적으로 일하게 되고,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6일을 일하게 됩니다. 밤에 일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타운이 정말 작아서 아마 개인적인 시간이 비교적으로 스시집보다 일하는 시간 안에는 있을 것 같고요. 오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활용을 할수 있지만 집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,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편의점으로 가면은 제가 어떤 거를 유튜브 콘텐츠로 할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, 뭐 거기에서 판매하는 과자들을 하나씩 다 먹어본다거나, 뭐 상추를 키워서 캐나다에서 상추 키우기를 한다거나, 그런 걸할수 있을 것 같고, 집세가 일단 여기는 스텝하우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월세는 500불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항에서 직접 그 타운까지 가야 되는데, 여기는 직접 픽업도 공항까지 와주시고, 일이 쉬워서 중간중간에 영어 공부를 해도 되고, 타운에서 무료로 영어 수업이 있어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는 프랜차이저도 없고, 뭔가 내가 진짜 필요해서 사야겠다 하면 뭐든지 다 인터넷으로 시켜야 되고, 병원도 하나 있긴 한데 작고, 모든 게다 6시면 일단 문을 닫고, 이제 제가 뭐 조용한 성격에 집에서 독서하고 하면 저도 당연히 2번을 고르겠지만, 잘 모르겠어요. 또 스시집은 제가 일주일 정도 일을 해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느 곳에서 일할지 일단은 최종적으로 컨택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데, 또 어그러지면 이제 그냥 뭐 한국 가야죠, 저는.
일단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라면 어디서 과연 일을 할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1번 스시집, 2번 편의점이었습니다. 안녕.